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오늘도 신혜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는 꽃 이름에 관한 전설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보통은 누군가를 기다리다 죽거나 억울하게 죽거나 하는 여인이 죽은 자리에 꽃이 피고 그 억울함과 구슬픔에 관련된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지어주어서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알고 난뒤그 꽃을 보면 더 슬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좁쌀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좁쌀꽃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을 데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지요. 서너마지기 논에 이른 봄 볍씨를 뿌려 늦가을 거둘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겨우 두 식구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답니다. 농사일이란 게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똑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김맬때 김을 맺어야지 며칠이라도 늦었다가는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홀 어머니는 행여 농사를 망쳐 귀한 아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아들도 나이가 들어 어엿한 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 녀석이 게을러 터져서 도통 일을 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고도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마루에 누워 낮잠이나 자고, 그러다 심심하면 망태 들고 낚시나 하러 가고 이러는 겁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조용조용 아들을 타일렀어요. 얘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 하기도 힘이 부치는구나.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농사를 맡아서 지어다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대답은 말똥말똥 잘하는데 막상 아들 녀석 농사 짓는 꼴을 보니 말이 아니었어요. 시도 때도 모르고 건달 농사를 짓는단 말이지요. 이제까지 농사일을 해봤어야 시를 알든지 때를 알든지 할게 아니겠어요? 빈둥빈둥 놀다가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김 메고 이러니 농사가 될 턱이 있나요? 모심기 때를 놓쳐서 남들 논에 벼이삭이 될 때야 모를 심어 놓으니 그게 뭐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요? 한해 농사를 거두고 보니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죄다 쭉정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홀 어머니가 이집저집 다니며 돼박쌀을 구워다 먹고 겨우겨우 겨울을 났어요. 이듬해 봄에 농사철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아들더러 얘야,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올해는 남들 씨 뿌릴 때 너도 뿌리고 남들 못 심을 때 너도 심으려무나 하고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대답은 말뚝말뚝 잘하는데 워낙 게을러 터진 놈이라 농사 짓는 꼴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느지막이 일하러 논에 나가면 몇번 일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가 하늘 한복판에 가기도 전에 집어치우고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거나 낚시질로 하루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 모심기 다 해놓을 때까지 한마지기 논에 모를 반도 못 심어놨습니다.
그 꼴을 보는 어머니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나요? 할수 없이 어머니가 논에 나가 아들이 못다한 일을 마저 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 해에는 힘든 일은 어머니가 죄다 하고 아들은 건성으로 일하는 흉내만 낸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늙은 몸으로 고된 일을 해서 그런지 그해 겨울에 어머니가 그만 몸져 눕게 됐어요. 어머니는 알아누워서도 아들 걱정, 농사 걱정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날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얘야, 올해는 제발 정신 차리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철이 되면 내 하얀 헝겊 조각을 집 앞에 내걸어 놓을 테니 그 헝겊 조각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집에 돌아오지 말고 일을 하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대답은 말똥하게 잘하지요. 봄이 오고 농사철이 되자 어머니는 하얀 치마를 잘라 헝겊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바지랑 때끝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걸 보고 논에 나가 일을 했지요. 저녁 무렵이 되면 어머니는 헝겊 조각을 내렸고 그러면 논에서 일하던 아들도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일을 하다가 싫증이 나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멀리 집 앞에 하얀 헝겊 조각이 걸려 있는 걸 보고는 꾹 참고 일을 했지요. 그렇게 처음 며칠 동안은 일을 잘하는 것 같더니 하루는 아들이 아침에 논일을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털레털레 집에 돌아오지 뭐예요? 어머니가 어찌된 영문인가 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보니 그새 헝겊 조각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헝겊 조각을 다시 매달아 놓으니 아들은 마지못해 도로 논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천성이 게을러 터진 아들은 그 이튿날부터 아주 꾀를 내어 슬슬 놀기 시작했어요. 재벌은 남못 준다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일부러 헝겊 조각을 떼내버리고 하루 종일 낚시질이나 하며 빈둥빈둥 놀았지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얘야, 모심을 처리됐는데 오늘은 논에 안 나가고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면 아이 참, 어머니도 헝겊 조각이 없어서 낚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날마다 헝겊 조각을 떼내고 놀기만 하다가 그해도 모심는 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병이 들어 일을 못하니 고스란히 농사를 망치고 말았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어머니는 아들 걱정, 농사 걱정에 병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해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아들은 제 잘못을 뉘우쳤지만 소용이 있나요? 이듬해 설이 되어 아들이 어머니 차례상을 차리는데 쌀밥과 떡국을 못 차렸지요. 한해 농사를 망쳐놨으니 쌀이 있을 리가 있나요? 쌀이 없으니 쌀밥인들 어떻게 짓고 떡국인들 어떻게 끓이겠어요? 할수 없이 좁쌀로 조밥을 짓고 조당수를 멀겋게 끓여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아들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진작에 어머니 말씀대로 때를 가려 부지런히 일했으면 저도 잘 먹고 어머니 차례상도 그럴듯하게 차릴 텐데요.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봄이 와서 농사철이 되었어요. 아들은 이제부터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날마다 논에 나가 일을 했지요. 그런데 모심기 철이 되니까 어머니 무덤가에 웬못 보던 꽃이 피어나더래요. 좁쌀같이 작은 꽃이 하얗게 피어나는데 멀리서 보면 하얀 헝겊을 펼쳐놓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탄식을 했어요. 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까지 못난 아들 걱정에
저렇게 하얀 꽃을 피우시는구나. 살아생전 하얀 헝겊 조각을 보고 일을 했듯이 저 하얀 꽃을 보고 모심기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은 언덕에 하얀 좁쌀꽃이 피면 모두들 모심기 철이 된줄 알고 모심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평생 아들 걱정에 편할 날이 없었던 어머니가 죽어서까지 아들 걱정에 하얗게 하얗게 피워낸 꽃이 바로 좁쌀꽃이랍니다. 오늘의 동안 민들레 이야기. 옛날 옛적 저 멀리 백두산 기슭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꽃같이 어여쁘고 비단같이 마음씨 고운 안악이 살고 있었대요. 그 안악의 성은 민시요, 이름은 들레라고 했지요. 민들레는 기운 세고 마음씨 좋은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손도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마을 사람이 미처 맞서 싸울 겨를도 없이 밤중에 들이닥쳐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는 곡식과 집 짐승을 빼앗아 가버렸지요. 사람도 여러 죽거나 다치고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게 됐어요. 이때 민들레 남편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켰지요. 모두 들으시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집을 고치고 부인들은 다친 사람을 돌봐주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은 모두 나와 함께 오랑캐를 뒤쫓아 갑시다. 가만히 두면 그놈들은 반드시 또 와서 분탕질을 할 것이니 이참에 아주 멀리 쫓아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민들레 남편과 마을 젊은이들은 오랑캐와 싸우러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마을을 떠날 때 민들레는 머리에 꽂은 은비녀를 빼주면서 싸움에 지치거든 이 비녀를 보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하고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등에 맨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빼주면서 이 화살을 보고 내가 용감하게 싸운다는 걸 믿어주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리다. 하고 굳게 아내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이 싸움터로 떠난 뒤에 민들레는 마을에 남아 다친 사람을 돌보고 집을 고치며 농사를 짓느라 눈코 뜰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일을 했지요. 이웃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 쉬라고 권해도 남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 혼자 편히 쉴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하고서야 나중에 무슨 낯으로 남편을 보겠냐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남편이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날마다 정성 들여 빌었어요.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싸움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민들레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남편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가 그분은 싸움터에서 언제나 앞장서 용감하게 싸우더니 마지막 싸움이 있은 뒤로 어찌된 일인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 비녀만 떨어져 있더이다. 하면서 남편이 가지고 간 비녀를 내밀지 뭐예요? 민들레는 그 비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화살과 함께 시렁에 얹어놓고 그 뒤부터 새벽마다 맑은 물을 더놓고 신령님께 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다고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신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민들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고 신령님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지요. 낮에는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밤에는 손이 닳도록 빌고 이러기를 또몇 해가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러는 민들레를 보고 혀를 끌끌 찼지만 민들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신령님께 빌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또 여러 해가 지나 시렁에 얹어둔 비녀와 화살이 녹슬고 민들레의 머리카락이 한 올, 두 올, 셀 때까지 그랬지요. 그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날이면 날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맑은 물 떠놓고 신령님께 빌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빌었지만 끝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민들레는 기다리다 지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민들레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양지바른 곳에다 남편 화살과 함께 민들레를 묻어주었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 민들레 무덤에서 노란 꽃이 지천으로 피어나더래요. 웃는 듯 떠는 듯 바람에 포들포들 흔들리는 그 꽃을 사람들은 무덤 주인의 이름을 따서 민들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민들레 꽃대공을 꺾어 들고 호 불면 꽃대가 고양이 발톱처럼 쏙 오므라드는데 그건 무덤 주인이 살았을 때 맺힌 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인삼팔기. 옛날에는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가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삼을 헐값에 팔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지요. 왜 그런고 하니 중국 장사꾼들이 야가 빠져서 도통 인삼을 제값에 사주지 않아서 그랬대요. 우리나라 장사꾼들은 배에 인삼을 가득 싣고 가서 안 팔고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중국 장사꾼들이 부르는 값에 인삼을 팔게 되는 거지요. 중국 장사꾼들은 이걸 노리고 당치도 않은 헐값을 부르고는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우리나라 장사꾼 한 사람이 아주 좋은 꾀를 하나 내가지고 인삼을 팔러 중국에 갔어요. 배를 두척 가지고 가는데 한 배에는 인삼을 가득 싣고 다른 배에는 도라지를 가득 실었어요. 그러고는 중국에 턱 가서 인삼을 내놓고 딱 제값에 반밖에 안 되는 두냥에 팔겠다고 그랬지요. 인삼 한 뿌리에 넉냥은 받아야 제값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야가 빠진 중국 장사꾼들은 그 두냥도 아까워서 한 냥에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소문대로 해도 너무하는군. 어디 두고 보라지. 이 사람이 인삼을 주섬주섬 도로 배에 싣더니 그런 헐값에 인삼을 파느니 차라리 이걸 죄다 바다에 쳐넣어 버리겠소. 하고는 바다에 나가 배에서 도라지를 꺼내다 바다에 마구 쳐넣었어요. 중국 장사꾼들은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는가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정말로 인삼을 바다에 쳐넣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사실은 그게 인삼이 아니고 도라지인데 말입니다. 아이쿠, 저러다가는 우리가 인삼을 한 뿌리도 못 사게 생겼구나. 중국 장사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그 인삼을 우리에게 파시오. 한 뿌리에 두냥 쳐드리리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인삼 절반을 바다에 쳐넣었으니 한 뿌리에 넉냥은 받아야 수지를 맞추겠소. 넉냥에 못팔 바에는 남은 인삼도 바다에 쳐넣는 수밖에 없소. 한번 한다면 하는 꼴을 본 뒤라 중국 장사꾼들이 다그 말을 믿지요. 그 많은 인삼이 바다에 버려지느니 넉냥을 주고 사는 편이 낫겠거든요. 그래서 중국 장사꾼들이 너도나도 돈을 들고 와서 인삼을 넉냥에 사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값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삼을 다 제값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은 상대를 대할 때는 이쪽도 그만큼은 약아야 속지를 않지요. 안 그래요? 오늘의 동화, 깐깐한 시부모와 잘 지내는 법. 옛날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양반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밤낮 하는 일이라는 게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고 법도 찾고 예의범절 지키고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그거 다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 옛날 어느 고을에 참 어지간히 깐깐한 양반이 하나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찌나 깐깐하게 굴었는지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를 못 보냈지요. 당최 딸 가진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줘야 말이지요. 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이거 뭐 숨도 크게 한번 못 쉬어보고 소박대기 되기 십상일 테니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여자는 문 밖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심지어 깐깐하기로 유명한 집에 딸을 들여보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겠어요? 걸음걸음 앉음앉음이 한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나와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하여간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법도 잘 아는 교수가 있으면 몸만 오너라. 혼수고모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내놨지요.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참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명색이 선비는 선비인데 이거 뭐 어찌나 궁한지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대요. 그런 판국에 체면이고 격식이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요. 봉제사를 하려니 돈이 있나요? 접빈객을 하려니 밥이 있나요? 체면치레도 내 입에 밥술이나 들어간 뒤에 하는 거지요. 당장 내 코가 열대짠데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은 체면이겠어요? 하여간 이래서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요. 이 집에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죽을 수는데 밥 지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물죽을 쑤는 겁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뭘 두런두런 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자기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보, 저 애가 나이 저만하니 이제 시집을 보내야 하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 쥐뿔이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 건너마을 참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소용없대요. 몸만 와달라는 거예요. 아서요, 아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밤낮 예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편할 날이 없는 집안이요? 저 아이 그이 집에 보냈다가는 사흘도 못가 쫓겨날 거요. 이렇게 의논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졸라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참봉댁에 보내주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변하게 배운 것도 없는 네가 그 별난 집에 가서 당할성 싶으냐? 그런 걱정 마시고 보내주기나 하세요. 허, 그거 참 맹랑하구나.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어찌 말려요? 보내기로 했지요. 중신아비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당최 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 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국 아닌가요? 그러던 차에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색이 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할 일이었지요. 그래서 나를 받고 혼례를 올리는데
이집 딸은 혼술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달랑 칼 도마에 배보자기 하나만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뭐가 있어야 가져가지요. 무 배추 써는 칼, 그 칼질하는 도마, 그리고 배보자기, 그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놈의 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말이지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두새벽에 온갖 몸단장을 다 하고 큰절을 올리는 거지요. 그게 말이 쉽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제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 대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보료 위에 떡 앉아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예의범절에다 법도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 첫날부터 코빼기를 안 보입니다. 아주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는 거지요. 아예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러니 시아버지가 역정이 안 나게 생겼나요? 선비댁 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 막대먹은 집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지요. 어서 가서 새아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훤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안드리지 않는 법은 없다고 일러라. 하인이 대바람에 달려가서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여태 새벽 문안 안 드리고 뭘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께 내 친정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안 드리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는 겁니다. 하인이 돌아와서 들은 대로 고해 바쳤지요.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했어요.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우더른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 옳은 거지요.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군가요? 즉 죽은 부모가 어른인데 그 사당이 뒷산 중턱에 있으니 큰일이 났지 않나나요?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 데다 지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문안 인사 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사당에 모신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니 큰일이 났지요. 그래도 며느리 말이 옳은데야 어째요? 이놈의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산을 내려오니 참 안 할 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해 가지고 돌아와서 보료 위에 푹 처박혀 있으면 그제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해 가지고 들어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한 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질렸어요. 이러다가는 제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을 붙잡아 놓고 예, 내가 네 절 받으려다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안이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집안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잡아 3년 문안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사람 잡을 말이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이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두 새벽에 뒷산 사당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을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이고 얘야 그런 말 말아라. 예의범절도 좋고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원. 그놈의 문안인지 문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어라. 정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 하게 됐어요.
그 깐깐하니 법도 찾는 집에서 며느리 아침 문안을 사나흘 만에 그만뒀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간 탈없이 지냈는데 조상 제사 모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재간으로 어찌어찌해서 아침 문안이야 그만뒀다지만 그놈의 체면 차리는데 코가 낀 집에서 제사를 그냥 편하게 모실 리가 있나요? 며칠 전부터 격식 따지고 법도 찾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지푸라기 하나만 얼씬해도 부정 탄다고 고래고래 고함이요.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잔솔가지 하나만 남아 있어도 정갈치 못하다고 타래타래 타박이었지요. 며느리가 그걸 죄다 못본채 하고 있더니 제삿날 아침에 제수를 장만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더러 새 칼과 도마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 부엌에 칼 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이 참, 어머님도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때마다 새칼 도마를 씁니다. 단거쓴거다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정갈한 제수를 장만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 하거든요. 제사에 정성 들이자는데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법도 있는 집이라도 칼 도마를 쌓아두고 지낼까요? 당장 내줄 게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여보란 듯이 제가 시집 올때 가지고 온칼 도마를 써 꺼내오는 겁니다. 이럴 줄 알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걸 쓰지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탄복을 하고 혀를 내두를 밖에요. 그래 며느리가 그칼 도마로 벼락같이 생선 산적을 장만해 놓고 나서 이제 채소 썰자면 새칼 도마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걸 그만큼만 쓰고 또새 걸로 바꾼단 말이냐? 그렇지 않고요. 생선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채소를 썬단 말입니까? 그렇긴 하다마는 저희 친정에서 새칼 도마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쯤 말을 내놓으니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부랴부랴 새칼 도마를 한벌 사다가 며느리 앞에 대령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채소를 다 썰고 나서는 떡썰 칼 도마를 달라고 하고 떡을 다 썰고 나면 과일 썰칼 도마를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단 말이지요. 얘야, 그럴 게 아니라 떡이고 과일이고 그냥 그걸로 썰면 안 되겠느냐? 아니, 법도를 아시는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한 번에 적게 잡아 칼 도마 10번은 씁니다. 그러면 뭔가요? 5대 봉사하는 집에서 한 해에 연하문 번 7일 제사 때마다 10벌씩 쓰자면 칼 도마 사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그만 손을 휘휘 내젓는 겁니다. 아이고 얘야, 예의범절이고 법도고 다 귀찮다. 내 아무 말안할 테니 제발 그냥 썰어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냥 썰지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조용했지요. 아무 탈 없이 제사를 잘 지내고 몇 달이 지나 그해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으니 별을 뵐게 아닌가요? 첫 별을 뵈서 떨어가지고 멍석에 말린다고 온 식구가 분주한데 이때 며느리가 썩 나서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벼를 이렇게 마구 떨어 말릴 게 아니라 제사에 쓸 재미를 따로 장만해 놔야 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니 여느 쌀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제사에 쓸 쌀을 따로 장만하자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법도 따지기 좋아하는 집에서 말입니다. 그도 그럴듯 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한 상에 한 말씩 미리 떨어서 배 보자기에다 말리는데 초헌관, 아헌관이 맞잡고 흔들어 말립니다.
초헌관이면 시아버지요, 아헌관이면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배 보자기에다가 벼를 한 말씩 올려놓고 그걸 들고 서서 흔들어가며 죄다 말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하고 울상이 되어 있는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제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배보자기를 떡 펼쳐놓고 자, 아버님, 어머님, 어서 말리시지요. 하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제사가 열상이면 쌀이 10마리인데 그놈의 것을 이틀씩 사흘씩 배보자기에 올려놓고 흔들어 말리다니 배겨날 재간이 있나요? 예, 이것 그냥 다른 쌀과 섞어 멍석에다 말리면 안 되겠니? 하고 애원을 해도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도통 두 분이 밤잠 안 주무시고 한 달을 말립니다. 하고 아주 딴청입니다. 이쯤 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만 두 손을 바짝 들었지요. 아이고 얘야 다 집어치워라. 그놈의 법도인지 날강도인지 인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재미고 제비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이제 법도에 법자도 안 꺼낼 테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주 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말로 법도에 법자도 안 꺼내고 잠잠하게 지내더래요. 그러니 좀 좋아요. 온 식구가 편안하게 잘 지냈지요. 며느리는 살림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오래오래 살아서 그저께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저께까지 살다가 어저께 죽었다는데 오늘은 장사가 된다니 그 집에 장사떡이나 얻어먹으러 가볼까요? 오늘의 동화 옥황상제가 맺어준 배필. 옛날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 집안이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이렇다 할 뼈다귀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남의 땅이나 붙여먹고 사는 상민의 집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총각네 집 이웃에 아주 번듯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개나 하고 땅마직이나 조이 가진 집이니까 번듯하기는 번듯했지요. 그쯤 되니 콧대는 좀 높은가요? 이웃에 사는 농사꾼 보기를 뭐제집 개나 닭 보듯 한단 말입니다. 이런 형편인데 이 총각이 나이 한 스물이 넘어가지고 장가를 갈 때가 됐지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양반집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게 지고 양반집 앞을 다니다 보면 담 너머로 그집 딸이 보일 게 아닌가요?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노라고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참 곱고 참한 교수여서 아 이놈이 그만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지요. 마음에 들어서 담 너머로 넘겨다보고 하니까 딸도 그러는 걸 알고 서로 말은 못 건넸으되 은근히 눈치가 다르지요. 그집 딸도 마음속으로는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허우대 번칠하고 씩씩해 보이는 게 저만한 총각이면 신랑감으로도 어떠랴 했던 게지요. 서로 마음에 두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다르고 살림이 다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밤낮 끙끙 앓다가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럴 게 아니라 말이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하루는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 저 양반네 집에 참한 교수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래, 있지. 가서 우리 집하고 사돈하자고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은 번듯한 부자요 양반댁이고 우리는 농사짓는 무지렁이 집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하늘에서 천도를 땄으면 땄지 그건 안될 게다. 그래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소리. 그런 말 꺼냈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 말 했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부득부득 졸라대니 어머니가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아들이 저리 바라는 걸 까짓껏 원이나 들어주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싶어서 그 길로 양반지배를 턱 갔습니다. 문간에 들어서니 벌써 주눅이 팍 드는데 미리 작정을 하고 온 일이니 물러설 수도 없고 해서 그집 마나님을 뵙자고 했지요. 뒷집 안악이 아닌가. 그래 무슨 일로 왔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우리 아들놈이 이 댁다님께 장가들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의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얘들아,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못 내도록 입에다 똥을 쳐넣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똥바가지로 똥을 퍼다가 입에 쳐넣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런 몹쓸 수모를 겪고 털털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어찌 됐나요? 아이쿠 얘야, 말도 마라. 말 한번 잘못했다고 똥만 실컷 얻어먹고 왔다.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분하거든요.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할 일이지 남의 입에다 더러운 똥을 쳐넣는 건 무슨 심보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로 총각이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다짜고짜 대감을 뵙자고 했지요. 너는 뒷집 총각 녀석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염치 없지만 이 댁다님을 저한테로 시집 보내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매우 쳐서 쫓아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생각했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꾀를 하나 냈습니다. 저쪽에서 권세만 믿고 우격다짐으로 나올 적에는 갖다 들이댈 것이 꾀밖에 더 있나요? 그 이튿날 이놈의 총각이 산에 가서 솔개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솔개를 산 채로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놈의 발에다가 초롱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 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밤이 으슥해지니까 달도 없이 캄캄한데 이때 총각이 솔개에다 매단 초롱에 불을 붙여가지고 슬그머니 양반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갔어요. 저 윗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양반집에 불이 다 꺼지고 조용하더래요. 그때 그만 목청을 있는 대로 빼가지고 벼락같이 호령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 양반은 듣거라. 양반 내외가 자다 말고 호령 소리에 벌떡 일어났지요. 어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으라. 양반 내외가 놀라 엉거주춤 마당에 나와 보니 저 나무 꼭대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소리가 틀림없이 거기서 들리는 겁니다. 혼이 반쯤 달아났는데 호령 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너희 집 딸과 뒷집 총각을 배필로 맺어 놓았건만 너희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차 사돈 될 사람의 입에 똥을 쳐넣고 장차 사위 될 사람한테 몽둥이질을 하니 그런 고얀 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살아날 줄 알았더냐? 천둥같이 호령을 하니 반쯤 남아있던 혼까지 다 달아났어요. 양반 내외가 그만 땅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옥황상제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뒷집과 사돈을 맺을 터이냐? 상제님 명의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내일로 당장 시행하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뉘우치고 내 명을 받더니 이만 용서하고 가겠다. 그러나 만일 명을 어길 때는 너희 집이 폭삭 망할 터이니 그리할라. 그럼 이만 간다. 하고 나서 솔개를 가만히 놓아주니 솔개가 하늘로 높이 날아가거든요.
솔개 발에다 초롱을 매달아 놨으니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솔개란 놈을 딱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니까 그뭐 오죽 잘 올라갈까요? 땅에서 올려다보면 불이 환한 게 하늘로 그냥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저건 영락없는 옥황상제님이로구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코 다치겠다. 제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안 속을 수가 없지요. 그날 밤에는 곱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양반 내외가 헐레벌떡 총각네 집에 찾아왔어요. 여보게 아무개 안에 있는가? 대감댁 내외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는 우리가 머셋이었는지 자네 모자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하고 우리 사돈을 맺세나. 그럼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가난뱅이 총각이 양반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없이 열두 남매를 낳고 더 낳으려다가 말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다시 찾은 황소. 옛날 어느 곳에 벼슬하다 물러난 대감이 하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감이라는 사람이 욕심 사납기가 놀부 뺨칠 만했지요. 자기 곳간에 벼슬이 넘쳐나도 남의 시나락 뒷박을 탐내는 위인이니 할 말도 없지요.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엉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벼슬할 때 백성들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얼렁뚱땅 어르고 속여서 남의 거 빼앗기를 밥 먹듯 한단 말이지요. 이 대감 사는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하나 살았는데 한 해는 흉년이 들어 집에 곡식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봄이 돼서 밭에 씨를 뿌려야겠는데 당초에 뭐가 있어야지요. 사람 먹는 곡식은 둘째치고 씨 뿌릴 곡식도 없는 판이었는데요. 할수 없이 대감 집에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그러니 수수 한 말만 구워 주십시오. 가을에 거두면 이자를 져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대감이 선선히 수수 한 말을 구워 주더래요. 구워 주면서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증서를 쓸 터이니 도장을 찍게나. 하고서 증서를 한장 쓰더란 말이지요. 그까지 수수 한말 구워주면서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싶었지만 형편이 형편이라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놓고 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 해는 농사가 잘 돼서 수수 한말 뿌린 것이 가을에 거둘 때는 두어 섬이나 됐나 봐요. 그래서 이자까지 쳐서 수수 두 말을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님 덕분에 올해 수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구워 쓴 수수 한 말에 이자 한말 쳐서 두 말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대감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수수 한 말을 구워줬단 말인가? 이러는 겁니다.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니, 지난 봄에 제가 대감께 수수 한 말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감께서 증서까지 쓰셨는데요.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 자네가 꾼 것은 수수 한 말이 아니라 황소 한 말일세. 여기 증서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할 테지. 하면서 증서를 꺼내놓는데, 가만히 보니 수수 한 말이라고 써야 할 곳에 수소 한 마리라고 떡 써놨습니다. 암소도 아니고 수소이니 영락 없는 황소 아닌가요? 그때는 경황도 없고 설마 증서를 속이랴 싶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놈의 대감인지 땡감인지가 그 짓을 해놨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수수 한 말을 수수 한 마리로 스리슬쩍 비틀어 써놨으니 누가 봐도 황소 한 마리를 빌려간 걸로 알게 아닌가요? 아이고 대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황소 한 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정 억울하면 관가에다 송사를 내면 될것 아닌가? 관가에 가봤자 원님이 증서를 믿지 저 말을 믿겠나요? 게다가 저쪽은 날고기는 대감이고 이쪽은 무지랭이 농투성인데 무슨 수로 송사를 이기겠어요? 황소 한 마리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농사꾼한테 소가 어디 보통 짐승인가요? 소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두눈 멀쩡하게 뜨고 황소 한 마리를 빼앗기고 나니 참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으니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서 보고는 아, 자네 무슨 일로 다 죽어가는 꼴이 되었나?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소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이러고 있노라 했지요. 이웃 사람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속임수는 속임수로 고쳐야지 다른 방도가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하고 기막힌 속임수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농사꾼이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 풀고 곡을 하라 이르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지요. 갑자기 곡소리가 진동을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니에요? 모여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겠지요. 식구들은 가장이 시킨 대로 지어낸 말을 술술 주워 섬기기를 아이고 남편이 갑자기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고 능청스럽게 울어대니 모두 그 말을 믿지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날이 밝으니까 농사꾼이 병풍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기절초풍할 것 아닌가요? 이 사람이 병풍 뒤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대뜸 한다는 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가서 대감님 좀 모셔오시오. 한시 바삐 젖은 기별을 전해야 하오.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감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고해 바쳤지요. 대감이 기별을 받고 보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안 그래도 농사꾼이 목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가 캥겼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나서 젖은 기별을 전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슬슬 겁이 난단 말이지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평생 남 못할지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대감이 농사꾼을 찾아가서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젖은 기별이라는 건또 뭔가? 하고 짐짓 점잖게 물었어요. 그러자 농사꾼이 하는 말이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라대왕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도로 돌려보내더이다. 그런데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뜸 대감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능청을 떨기 시작하는데 저승에 가서 대감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단 말이지? 예, 노대감께서는 아직 저승에 들지 못하고 저승문 밖에서 집섭을 삼아 팔고 계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 장사를?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더러 돈을 좀 빌려달라기에 하도 딱해서 빌려드리고 왔지요.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승에는 사람마다 곳간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에 돈이고 곡식이고 다 들어있거든요. 자네 저승 곳간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나?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노대감 말씀이 그 빚은 이승 가서 대감께 받으라고 그러십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승 빚을 내가 갚으라고? 그리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던데요. 대감이 들어보니 돈을 안 갚았다가는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이욕심 사나운 사람이 선뜻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나요? 돈을 안 갚으려고 슬슬 물러앉았지요. 에이, 이 사람아, 거짓말 말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말에 농사꾼이 눈도 끔쩍 않고 받아치기를 그러시겠지요. 그럴 줄 알고 노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감께서 안 믿으시거든 당장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모셔오라면 그게 저승에 모셔오라는 말이 아닌가요? 대감이 기가 막혀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농사꾼은 태연하게 상여 매려고 잘라둔 광목근 두 개를 가져다가 당장 목을 매자고 하네요. 자, 어서 저승에 가봅시다. 어서 목을 매시지요. 대감이 그만 기겁을 하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앉았어요. 아닐세 아니야. 내그 말을 믿겠네. 그러면 저승 빚을 갚으시는 거지요? 그러지. 500냥이라고 했나? 예, 딱 황소 한 마리 값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암 그러고 말고. 그래서 빼앗긴 황소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과 가난한 과부. 옛날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혼자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부모 다 여의고 피붙이 하나 없는 혈혈단신으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 집한채 물려받아 남의 집 궂은이나 봐주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종일 남의 집에서 품을 팔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런 병고가 있나요? 키우던 닭이 죄다 죽어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어디서 매가 한 마리 날아와서 닭을 다 물어 죽였지 뭐예요? 그걸 보고 이 과부가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식구도 없이 외로운 몸으로 그닭몇 마리 키우는 걸 낙으로 알고 살았는데 애지중지하던 닭을 매란 놈이 다 죽여놨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대바람에 매란 놈을 빗자루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매 사냥꾼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매 사냥꾼이란 게 본래 건달 중에 상건달이라 하는 짓이 험하거든요. 들이닥쳐서 죽은 매를 보더니 다짜고짜 매값을 물어내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매 사냥꾼이 꿩 잡느라고 매를 풀어놨는데 꿩이란 놈이 마을로 돌아와 숨어버렸나 봐요. 이놈의 매가 꿩은 못 찾고 닭이 눈에 띄니까 닭을 물어 죽여버린 거지요. 꿩 대신 닭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 짝입니다. 그런데 매 사냥꾼은 제 매가 남의 닭 물어 죽인 건 안중에도 없고 매 죽은 것만 가지고 길길이 뛰는 겁니다. 과부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닭값을 물어주면 맷값도 물어주겠노라고 버텼지요.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 험상궂은 매 사냥꾼이 그 말을 들어야 말이지요. 서로 맷값 물어내라 닭값 물어내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기어이 관가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고을 원님한테 가서 송사를 벌이게 됐단 말이지요. 원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아무래도 과부 쪽에 마음이 기울거든요.
남의 매를 죽이긴 했으되 닭 죽은 걸 보고 분이 나서 저지른 일이고 따지고 보면 매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 매 사냥꾼 잘못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과부는 가난해서 맷값 물어줄 형편도 못 되니 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이를 꾸몄습니다. 매 사냥꾼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도록 슬슬 말을 끌고 가는 거지요. 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엇을 잡느냐? 그야 꿩을 잡지요. 꿩을 잘 잡느냐? 그렇다마다요. 꿩 잡는 게 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값도 많이 나가겠구나. 예, 아무리 두남매도 500냥은 됩니다. 매 사냥꾼이야 그저 맷값을 잔뜩 올려받을 욕심뿐이었지요. 그런가, 만약에 매를 솔개에 견준다면 어떤가? 솔개보다는 나을 테지. 그렇고 말고요, 그까지 솔개를 어찌 매에 견주겠습니까? 솔개는 되게 무엇을 잡느냐? 그뭐 닭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러지요. 솔개도 값이 많이 나갈까? 그까지 솔개야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값도 없죠. 이쯤 제 입으로 술술 주워 섬기니까 원님이 뭐더 힘들일 일도 없습니다. 그럼 됐다.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으니 네 매가 닭을 잡고서야 어찌 매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매라 할수 없고 솔개라 해야 할 것인즉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겠다. 그러니 다 그만두고 저 불쌍한 과부 닭값이나 물어주도록 해라. 뭐 한치 빈틈이나 있나요? 매 사냥꾼이 제 입으로 말한 걸딱 갖다 대고 판결을 내리는데 무슨 빈틈이 있어요? 매 사냥꾼은 입도 뻥긋 못하고 닭값만 물어줬지요. 이렇게 되니 가난한 과부는 참말로 은인을 만난 셈 아닌가요? 고맙긴 말로 다 못할 만큼 고마운데, 공갚음을 하려니, 가진 게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남의 집에서 수수 좀 얻어다 찧어가지고 수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놈을 함지에 담아 이고 원님한테 갔어요. 사또 명철하신 판결 덕분에 큰 탈을 면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수수떡을 좀 만들어가지고 왔으니 맛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님이 함지에 가득 든 수수떡 중에서 딱한 개를 꺼내 우물우물 맛을 보더니 그거 참 푸짐하게 크고 맛난 떡이로다. 나는 이만하면 배부르게 먹었으니 남은 것은 저기 줄지어 서 있는 아전들한테나 나누어 주게. 그리고 이건 떡값일세. 이러면서 돈다 푼을 턱 내놓는 겁니다. 과부가 황송하여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부득부득 돈다 푼을 건네주더래요. 과부는 마지못해 돈을 받고 남은 떡은 원님 말대로 아전들한테 다 나누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빈 함지를 이고 집에 돌아갔지요. 과부가 떠난 다음에 원님이 아전들을 불러놓고 묻기를 이방, 자네는 수수떡을 몇 개나 얻어먹었는고? 예, 여 남은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방, 자네는? 10대째쯤 됩니다. 이렇게 육방관속 대답을 다 듣고 나서는 자네들 설마 그 가난한 과부의 떡을 공짜로 얻어먹을 요량은 아닐 테지. 내가 떡한 개에 다푼 냈으니 자네들은 못 내도 서푼씩은 내야 할것 아닌가. 어서 떡값을 모아 과부에게 갖다 주도록 하게나.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명을 내리니 아전들이 뭐할 말이 있나요? 평소에 백성들한테서 곤것 얻어먹는데 이골이 나서 그까지 수수떡 몇개 얻어먹고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원님 말이 한치 어긋남이 없는데야 뭘 어쩌겠나요? 모두들 주섬주섬 돈을 모아 사령을 시켜 과부한테 갖다 줬지요. 이 돈으로 손바닥만한 밭이라도 사서 농사지어 잘 살라. 이렇게 원님 전가를 함께 보내니 과부는 감격해서 원님 말대로 손바닥만한 밭한 떼기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밭이 열마지기 논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며느리를 위한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서는 시집 오는 첫날 저녁은 시어머니하고 자는 풍습이 있었대요. 한 색시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랑 자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새댁이 자면서 똥을 싼 거예요. 며느리가 똥을 쌌으니 시어머니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었지요. 남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고민고민하다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감, 며느리 잘 봤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간밤에 똥을 싸가지고 온 방 안에 구린내가 그득하니 이걸 어떡합니까? 알겠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가 똥 쌌다는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앞마당에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하인들이 새 며느리의 얼굴을 보려고 모두 모였지요. 그런데 새 며느리가 똥을 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대감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방문을 활짝 열고 나오더니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여봐라,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똥을 싸면 우리 집은 부자가 되고 안 싸면 망한다. 간밤에 새 며느리가 똥을 쌌느냐 안 쌌느냐. 이렇게 며느리의 봉변을 모면시켜 주더란 말이지요.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오늘의 동화, 양반의 자랑. 옛날에 시골 양반이 한양에 있는 사돈집에 놀러가서 생긴 일입니다. 하루는 사돈 친구들이 찾아와 쭉 둘러앉아 얘기를 하는데 시골 양반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의기소침해진 시골 양반은 생각했어요. 한양 양반들은 죄다 글을 잘 알고 유식하구나. 시골 양반은 기가 죽어 한쪽 옆에 앉아 한양 양반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에도 그 친구들이 찾아왔지요. 시골 양반은 그날도 구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돈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저 양반도 같이 어울려서 시 한 수씩 짓는 건 어떨까요? 그럽시다.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시골 양반은 자기가 무식하기는 하지만 한양 양반들과 같이 시를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지요. 그럼 지가 먼저 글자 하나를 묶었습니다. 수풀림 속에 새 조자를 하시오. 수풀림 속에 새 조자라. 한양 양반과 그 친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게 무슨 자요? 수풀림 속에 새 조자가 들어있는 자는 빠시락 초자유. 사돈과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저 양반이 저렇게 유식한가? 몰랐네 그려. 기분이 좋아진 시골 양반이 또 말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내겠습니다. 웅을 정자에 돌석자가 같이 있으면 무슨 글자일까요? 이번에도 한양 양반들과 사돈은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알듯 말듯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웅성거릴 뿐이었지요. 시골 양반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어요. 글자께나 배운 줄 알았더니 뭐 이런 것도 몰라요. 잘 들어봐요. 돌을 우물 속에 집어넣으니 텀부덩할 것 아니어요. 그러니 텀부덩 정자지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시골 양반의 지식 자랑에 한바탕 웃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떡보총각 이야기.
평양에 애꾸는 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총각을 떡보 총각이라고 불렀지요. 떡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떡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대요. 하루는 떡보 총각이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걸 보았어요. 궁금한 떡보 총각이 물었지요. 무슨 일이래유? 아 글쎄 중국 사신보다 더 뛰어난 재주꾼을 뽑는디야. 재주 있는 놈이면 팔자 고치겠구먼. 그래유? 어디로 가면 된대유? 그거야 원님한테 가면 되겠지. 떡보 총각은 그 길로 원님을 찾아갔어요. 나으리 재주꾼을 뽑는다고 했지요? 재주를 부리면 떡도 실컷 주나요? 떡뿐이겠느냐. 그보다 더한 것도 주지. 그럼 그 재주 지가 부릴게요. 딱 봐도 재주가 없어 보이는 놈인데 재주를 부린다니 원님은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방을 보고도 어느 놈 하나 찾아오지 않는데 이 미련한 여성만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기특했지요. 원님은 떡보 총각을 궁궐로 데리고 갔어요. 임금님은 떡보 총각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중국 사신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암만요, 할 수 있구먼요. 만약 네가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네 목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야, 그런데 지가 이기면 진짜로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압록강에다 좋은 배한 척만 맹글어주셔유. 임금님은 떡보에게 배를 만들어주고 떡도 실컷 먹게 해주었어요. 떡보 총각은 매일 배에 올라 중국 사신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사신들이 압록강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강가에서 제일 좋은 배를 골라 탔답니다. 그 배는 떡보 총각의 배였지요. 배에 오른 중국 사신 한 명이 사공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네 눈깔은 새가 빼갔구나. 그 말을 들은 떡보 총각이 말했습니다. 네 입은 바람을 맞았구나. 떡보 총각이 보기에 그 사신의 입이 셀쭉했거든요. 중국 사신이 가만히 생각하니 그놈 참 우습단 말이지요. 이번엔 떡보 총각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떡보 총각은 네모를 그리지 않겠어요? 그놈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중국 사신은 손가락 세 개를 펴보였어요. 그러자 떡보 총각은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였지요. 이번엔 중국 사신이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그러니 떡보 총각은 배를 두드렸지요. 떡보 총각의 행동에 놀란 중국 사신이 말했습니다. 저놈 대단한 놈이다. 내가 하늘을 둥글다고 동그라미를 그리니 네모진 땅을 그리네. 또 삼강을 아느냐고 손가락 세 개를 펼치니 오륜까지 안다고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이네. 신농씨를 아는지 수염을 만지니 복희씨도 안다며 배를 쓰다듬네. 무엇이든 나보다 한 발 앞선단 말이지. 사공이 저럴진데 조선 선비들이야 어떠하겠는가. 중국 사신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기뻐하며 떡보 총각을 궁궐로 불러 물었지요. 어떻게 중국 사신들을 대적했느냐? 야, 중국 사신이 동그란 호떡을 그리길래 쥐는 네모난 인절미를 그렸지요. 또 호떡 시계기를 먹었다고 하길래 쥐는 인절미 다섯 개를 먹었다고 손가락을 펴보였구요. 중국 인재가 수염을 만지며 맛있었다고 하길래 쥐는 맛도 좋고 배도 부르다고 배를 만졌지요. 그랬더니 배를 돌려 가던디요. 떡보 총각의 말에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떡보 총각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 후로 떡보 총각은 떡을 배불리 먹으며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전쟁을 이기게 한 며느리. 옛날에 어느 정승 가문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집오던 날부터 잠만 자더래요. 몸종이 밥을 해다 주면 먹고 자고, 빨래를 해다 주면 입고 자고, 3년을 그렇게 드러누워 잠만 잤지요. 시부모는 이제나 일어날까 저제나 일어날까 노심초사했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대감이 말했어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잠만 자니 더 이상 그 꼴은 못 보겠다. 어서 짐을 싸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아버님, 제가 쫓겨가는 것은 원통치 않으나 소원 하나만 들어주셔유. 대체 무슨 소원이냐? 어느 밭이고 석 달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넓은 밭을 주시오. 그러고 박씨 열다솜을 구해주셔유. 대감은 속는 셈치고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며느리는 일꾼들을 모아 박씨를 나눠주며 말했지요. 이 박씨를 가지고 가서 바가지 몇 통만 가지고 오고 다 부쳐먹어라. 일꾼들은 다 좋아했지요. 삼천리 정도 되는 넓은 밭을 마음껏 농사지으라니 말이에요. 대감은 며느리가 하는 일이 이상했지만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또 말을 했지요. 아버님, 무쇠 몇만 근을 모아주셔유. 그래서 또 무쇠 몇만 근을 모아줬지요. 그랬더니 무쇠를 모두 녹여 커다란 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녀자들을 불러 모아 누에고치를 몇만 관 모으더래요. 그걸 종과 일꾼들을 시켜 큰 무쇠솥에 삶기 시작했어요. 삶아낸 누에고치를 발로 밟아놓고 아녀자들이 쭉 둘러앉아 실을 뽑는데 실이 아주 튼튼했어요. 그 실로 뭘 할지 대감이 유심히 지켜보니까 투구와 갑옷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이 아들은 벼슬을 얻어 장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전쟁터로 나가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물에 갔는데 그곳에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서방님이 진중에 갇혔구나. 며느리는 곧장 방으로 달려가 갑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화초 새쌍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전쟁터로 갔지요. 남편의 군대는 전쟁에 패해 거의 몰살당할 지경이었어요. 며느리는 가지고 온 화초를 남편과 말에게 한 쌍씩 먹이고 자기도 먹었답니다. 그러자 죽을 것 같던 남편과 말이 다시 살아나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남편을 살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병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몇천 명의 병사들이 모였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덕을 본 사람들이 모여든 거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곳간에서 군량미를 내오너라. 사람들이 쌀을 가져다 밥을 했어요. 그런데 밥 퍼먹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또 말했지요. 곳간에서 바가지를 가져오너라. 며느리는 바가지에 담긴 밥을 병사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사기가 오른 병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말이 온 나라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머슴. 어느 마을 부잣집에 상머슴과 견머슴이 있었어요. 하루는 둘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지요. 견머슴이 상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지가 지난밤에 좋은 꿈을 꿨슈. 그려, 그럼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견머슴이 상머슴 얼굴을 쳐다보고는 말했어요. 아글씨, 꿈이 정말 좋은데 머슴한테는 야져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상머슴은 견머슴 말이 괘씸했어요. 하지만 그 꿈이 너무 궁금하여 주인 어른께 얘기를 했지요. 주인 어른이 견머슴을 불러 말했어요. 나는 주니니까 내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견머슴이 주인 어른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는 말했지요. 글씨요, 주인 어른께도 야져서 얘기를 못하겠구먼요. 주인 어른도 견머슴 말이 괘씸했어요. 하지만 그 꿈이 너무 궁금하여 원님에게 얘기를 했지요. 고을 원님이 견머슴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이 고을 제일 어른이니까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으렸다. 글씨유, 죄송하지만 원님께도 야져서 얘기를 못하겠구먼요. 원님은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어린 녀석이 무슨 꿈을 꾸었기에 온 고을을 시끄럽게 하느냐. 내가 고을의 최고 어른인데 나한테 말을 못하면 임금님께 하겠느냐. 그러고는 견머슴을 임금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임금님이 견머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겐 얘기할 수 있겠지. 견머슴이 엎드려 말했어요. 황송하지만 임금님께도 야져서 얘기를 못 드리겠구먼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요. 머슴의 말에 임금님은 불호령을 내렸지요. 머시,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인데 임금한테 못하면 누구한테 하겠느냐? 저놈, 꿈도 안 꾼 미친놈이니 당장 옥에 전화오라.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견머슴은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걸 찾는 것 같았어요. 견머슴이 밥을 조금 떼어 생쥐에게 던져주었더니 밥때만 되면 생쥐가 찾아오더래요. 견머슴은 그것이 좋았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쥐가 오질 않는 거예요. 흥, 밥을 주면서 보살펴줬는디 오도 가도 않아? 며칠 후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첫눈에 다른 쥐라는 걸 알아챈 견머슴은 화가 나서 생쥐를 잡아 땅에 패대기 쳤지요. 그랬더니 쥐가 죽고 말았어요. 한참 뒤에 또 다른 생쥐가 와서 죽은 쥐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사라졌지요. 견머슴은 홧김에 생쥐를 죽인 것이 미안해 물끄러미 죽은 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 죽은 쥐를 보고 간 생쥐가 다시 나타났답니다. 입에 동그란 비늘 하나를 물고 말이에요. 와서는 죽은 쥐를 발랑 젖혀놓더니 비늘을 배꼽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쥐가 살아나 달아나지 않겠어요? 견머슴은 얼른 생쥐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생쥐는 온데간데 없고 동그란 비늘 하나만 땅에 떨어져 있었지요. 견머슴은 비늘을 주워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그날은 하루 종일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견머슴이 병졸에게 물었지요. 우째 오늘은 밥을 안 준대요? 오늘 아침에 옥사장 딸이 갑자기 죽어 경황이 없어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지가 가서 좀 볼 수 없을까요? 보면 죽은 사람을 어떡하겠소? 혹시 알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견머슴의 말에 놀란 병졸이 단숨에 옥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옥사장이 견머슴을 불렀지요. 내가 정말 내 딸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야, 그럴 수 있슈. 그래, 이왕 죽은 사람인데 어디 한번 해보거라. 견머슴은 생쥐의 행동을 따라 죽은 옥사장의 딸 배꼽에 동그란 비늘을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옥사장 딸이 다시 살아났지요. 옥사장의 집안에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견머슴은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던 얼마 후 견머슴은 갑자기 임금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공주가 죽자 옥사장이 견머슴의 이야기를 임금님께 말한 거지요. 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재주가 있다지. 공주만 살려내면 너에게 벼슬을 주고 내 사위로 삼겠다. 견머슴은 공주의 배꼽 위에 동그란 비늘을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공주가 다시 살아났지요. 임금님은 약속대로 견머슴을 부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머슴의 좋은 꿈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견머슴의 키가 자꾸자꾸 커져 하늘에 닿아 한 손으로는 해를, 다른 한 손으로는 달을 따는 꿈이었대요. 해와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데 이 꿈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후로도 견머슴은 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은 채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복받은 부인. 옛날 어느 집에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니 한 과객이 찾아들었어요. 주인 계시오? 뉘시오? 저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오시오. 행랑채에서 주인과 과객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주인은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과객은 살포시 일어나 밖에서 물 한 그릇을 떠오는 거지요. 그러고는 물 그릇을 보며 절을 한단 말이에요. 잠깐 잠에서 깬 주인이 과객을 보고 물었어요. 주무실 때가 됐는데 안 주무시고 왜 그러시오? 예, 오늘 저녁이 제 어머님 기일이 온데 저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지요. 그래서 밥 한 술 못 지어드리니 정화수라도 이렇게 떠놓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날짜나 잊지 않으려고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과객의 정성이 지극한데 간복해 제사상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주인은 며느리 셋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그만 병이 들어 자식도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주인은 먼저 둘째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야야, 자냐? 예,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온 손님이 자기 어머니 기일이라고 절에 공을 들이는구나. 그 밥 한 술 지어주면 안 좋겠냐? 아이고, 아버님, 아기가 젖을 먹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은 막내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야야, 자냐? 예, 아버님, 안 잡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저녁에 온 손님이 자기 어머니 기일이라고 공을 들이는구나. 그 밥 한 술 지어주면 안 좋겠나? 아이고, 아버님, 배가 살살 아프구먼요. 거 그러면 안 되지. 제사밥을 시키러 나갔던 주인은 못 시키고 그냥 돌아왔어요. 발을 한 발자국 방에 들여놓다가 생각해보니 안 되겠거든요. 아하, 이거 밥 한 그릇 차려줘야겠는데.
하고는 병든 큰 며느리를 찾아갔지요. 야야, 며느라가 자냐? 아버님 앉아유. 오늘 저녁에 온 손님이 자기 어머니 기일이라고 절에 공을 들이는구나. 그 밥 한 술 지어주면 안 좋겠나? 예, 지어드리지요. 큰 며느리는 밥과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큰 며느리의 꿈에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나와 말했지요. 잘 먹고 갑니다. 이 가문의 아들을 놓거들랑 첫째를 대산이라 이름 짓고 둘째를 소산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 후로 시름시름 앓던 큰 며느리의 병이 낫고 아들 둘을 낳았지요. 첫째 아들을 대산, 둘째 아들을 소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7살이 되어 공부를 배우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더래요. 후에 두 아들은 모두 큰 벼슬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서대주 전. 옛날 소토산이라는 깊은 산속 바위굴에 쥐의 무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무리를 이끄는 자는 서대주라고 하는 아주 크고 살찐 쥐였어요. 쥐들은 배가 고프면 마을에 내려가 쌀이며 콩이며 밤이며 여러 가지 곡식들을 훔쳐먹곤 했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헛간이고 할 것 없이 쥐들이 온통 쑤석거리고 헤쳐놓은 바람에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했지요. 또 쥐란 놈들이 어찌나 대담한지 부지깽이를 휘둘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다를 주워먹는 것이었어요. 쥐덫을 놓아도 소용없고 쥐약을 놓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워낙 쥐의 숫자가 많아 쥐덫도 쥐약도 별 도움이 못 되었지요. 사람들은 가을거지한 곡식의 절반쯤을 쥐에게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걸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쥐들이 들쑤셔 놓아 앙상한 들판이 흉년으로 곡식 한 톨 거두지 못하게 생겼지요. 그러자 쥐들은 더 이상 마을에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보았자 먹을 게 없는 줄 뻔히 알았으니까요. 소토산 숲속 여기저기서 겨울을 알리는 바람이 으스스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랑잎은 차곡차곡 쌓이고 등짝을 때리는 바람은 점점 매서워졌어요. 춥고 배고픈 겨울이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쥐들은 굴 안에 모여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들어 곡식 한 톨 남질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곧 추운 겨울이 닥쳐올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쥐의 우두머리 서대주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쥐들은 새까만 눈을 두릿두릿 굴리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러자 쥐 중에서 가장 작고 동글동글한 꼴방 쥐가 나섰어요.
남악산 동굴에 다람쥐 평정이 수백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부지런한 족속이라 알밤 50석 정도는 좋게 모아놨다고 들었습니다. 알밤 50석? 쥐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런 흉년에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모았단 말이냐? 다람쥐들은 늘 준비가 철저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밤나무에서 밤을 따먹을 때도 우리 족속처럼 욕심껏 따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플 때를 대비하여 조금씩만 따먹고 대개는 남겨두지요. 그래? 서대주는 부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쥐 한 50명을 보내 몰래 가져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만 만약 다람쥐들에게 들키면 어쩌겠느냐? 서대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귀 좀 빌려주십시오. 꼴방쥐는 서대주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간사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내일 밤 다람쥐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놈들이 술을 마시게 될 테고 술을 마시다 보면 고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생쥐 한 마리를 보내어 염탐을 시킨 다음 놈들이 잠든 틈을 타 알밤들을 가져오면 되지요. 오호,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다. 서대주는 뾰족한 주둥이를 휘쭉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어요. 꼴박쥐는 부하 50마리를 이끌고 다람쥐들이 살고 있는 남악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넜어요. 한편 그런 줄도 모르는 다람쥐들은 굴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마음껏 마셔라. 그대들의 노력으로 양식이 넉넉히 마련되었으니 올 겨울은 아무 걱정이 없다. 그동안 양식을 마련하느라 수고했으니 오늘 밤만큼은 실컷 마시고 취해보자꾸나. 다람쥐의 우두머리인 평정이 술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다람쥐들은 모두 신이 나서 먹고 마시며 밤이 깊도록 놀았지요. 달빛이 동굴 깊숙이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신나게 먹고 마시던 다람쥐들은 술에 취해 고라 떨어졌어요. 쪼르르 생쥐 한 마리가 동굴 속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역시 놈들이 모두 고라 떨어졌구나. 다람쥐들이 깊이 잠든 것을 보자 마음이 놓인 생쥐는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문득 동굴 왼쪽에 쌓아놓은 자루를 보았습니다. 아, 알밤이다. 생쥐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하였어요. 쪼르르 잠이 든 다람쥐들 사이로 달려나온 생쥐는 동굴 밖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꼴방쥐가 무리를 거느리고 동굴 안으로 기어들었어요. 알밤 있는 곳을 찾았느냐? 꼴방쥐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요. 생쥐가 턱으로 가리키자 쥐들은 일제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쌓아놓은 알밤 자루를 하나하나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나르자. 어서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꼴방쥐가 재촉했어요. 쥐들이 알밤 50석을 등에 지고
소토산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만하면 올 겨울은 넉넉히 지낼 수 있겠구나. 오늘 밤은 내 너희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마. 서대주는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추운 느낌이 들어 잠이 깬 다람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알밤 50석을 몽땅 도둑 맞았네. 이제 우린 어떻게 겨울을 난다지? 새끼들은 무얼 먹이나? 다람쥐들은 저마다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던 평정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듣자니 소토산 절벽 밑에 사는 서대주란 놈이 저희 무리를 이끌고 온갖 도적질을 일삼는다고 하더구나. 읍이며 마을이며 부잣집이며 가난한 집까지 가리지 않고 곡식을 훔쳐낸다고 들었다. 아마 이번 일도 그놈들 짓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놈들을 가만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못된 짓을 할 터이니 이번 기회에 그놈들을 소탕하도록 하자. 그러자 젊은 다람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쥐란 놈들이 워낙 교활하고 그 숫자가 많아 우리가 당해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힘으로는 못 당하지. 아무렴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다람쥐들은 저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평정은 다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사토께 이 사실을 알려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 방법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당장 사토께 달려갑시다. 다람쥐들은 모두 꼬리를 쳐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늙은 다람쥐가 나섰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시오. 늙은이가 주책 없이 이런 일에 나서 안 되었소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사토 판결을 받자면 우선 증거가 있어야 하는 법이오. 그러니 누가 먼저 쥐들의 소굴을 염탐하여 증거를 잡은 다음에 사또께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시다. 그게 순서요. 그러자 다람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염탐은 어떻게 하지요? 늙은 다람쥐의 말을 옳게 여긴 평정이 물었어요. 빠르고 날린 젊은 다람쥐 하나를 생쥐처럼 변장시켜 쥐의 소굴에 들여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늙은 다람쥐의 말에 평정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소토산 쥐의 소굴에 못 보던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굴을 지키는 쥐가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자 낯선 생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건너산에 사는 쥐입니다. 우리 굴에 잔치가 벌어져서 여기 사는 친구 쥐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래? 친구가 누군데? 꼴방쥐라고. 아하, 그 꼴방쥐.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올겨울 포식하게 됐지. 그래, 들어가 봐. 생쥐로 변장한 다람쥐는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는 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굴 속을 이리저리 살피던 다람쥐 발밑에 뭔가 채였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쥐들이 먹다 남긴 알밤이었어요. 오호라, 우리한테서 훔쳐간 알밤이로구나. 드문드문 갉아먹은 쥐 이빨 자국이 보기에도 흉측했습니다. 이걸 갖고 가자.
쥐 이빨 자국이 남아있으니 틀림없이 증거가 될 거야. 다람쥐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알밤들을 주섬주섬 챙겼어요. 자루에 담아 어깨에 둘러매고 나오는 다람쥐를 문지기 쥐가 불렀습니다. 아니, 꼴방쥐를 데리러 왔다면서 왜 혼자 가나? 조금 이따 온다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요. 그래? 근데 그 자루는 뭐지? 문지기 쥐가 수상쩍은 논초리로 물었습니다. 꼴방쥐가 먹다 남긴 알밤인데 날더러 갖고 가서 먹으라고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대충 둘러대고 허둥지둥 빠져나온 다람쥐는 곧장 다람쥐 굴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 이 알밤들이 모두 우리 것이 아닌가. 이 흉측한 쥐 이빨 자국 좀 보라고. 이런 나쁜 놈들. 자, 어서 이 알밤을 갖고 사또에게 갑시다. 그럽시다. 다람쥐들은 우르르 사또에게로 달려갔어요. 사또 나으리, 우리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속 좀 풀어주십시오. 나으리, 저 간사하고 사악한 쥐들 때문에 우리 다람쥐들이 이번 겨울에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부디 저 나쁜 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주십시오. 사또 앞으로 달려간 다람쥐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자, 조용히 하라. 한꺼번에 떠들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누가 대표로 나와 차근차근 얘기해 보아라. 사또가 손을 내저으며 말하자 다람쥐의 우두머리 평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우르르 달려와 이 소란을 비우는 게냐? 사또는 조금 못마땅하는 듯이 물었어요. 저희들은 남악산 동굴에서 살고 있는 다람쥐들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하듯이 저희들은 가을이면 잘 익은 도토리며 알밤들을 열심히 주워 모았다가 그곳으로 한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가을에 주워 모은 알밤 50석은 저희들에게 아주 소중한 겨울 양식입니다. 그것으로 새끼들을 먹여 기릅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번도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양심껏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을 뿐이지요. 그런데 저 소토산 절벽 아래 사는 쥐란 놈들이 저희들의 겨울 양식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알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이제 저희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렇듯 사또 나으리를 찾아온 것이지요. 부디 저 나쁜 서대주란 놈을 잡아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래,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서대주란 놈이 아주 나쁜 놈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서대주가 알밤 50석을 훔쳐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증거를 내놔봐라. 사또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묻자 평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루 속에 알밤을 꺼내 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남악산에서만 나는 알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남악산은 바람이 많고 흙이 부드러워 밤나무가 잘 자라지요. 남악산에서 나는 알밤은 이렇듯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통통합니다. 그러면서 평정은 사또 코앞에 알밤을 들이대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이빨 자국이 각죽각죽 났지요? 이것은 틀림없는 쥐 이빨 자국입니다. 우리 다람쥐 이빨 자국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사또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틀림없는 쥐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그렇구먼. 증거가 아주 명백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 말대로 그 서대주란 놈을 잡아들이도록 하겠으니
그만 다들 돌아가 있거라. 사또의 명을 받은 사령은 곧장 소토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에헴, 서대주란 놈 있느냐? 어서 나와서 오라를 받지 못할까? 사령이 굴 밖에서 소리를 지르자 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누구냐?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소리를 치는 게냐? 서대주가 제법 거들먹거리며 막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사또의 분부를 받잡고 너를 잡으러 온 사령이다. 어서 나와서 순순히 오라를 받지 못할까? 그제야 서대주는 얼굴빛이 파래지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잡혀가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꼴방지가 쪼르르 달려와 속삭였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원래 벼슬아치들은 뇌물에 약한 법입니다. 우선 술상부터 차려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 뇌물을 건네주세요. 그러면 잡혀가더라도 고생은 면한다고 합니다. 서대주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이쿠 사령님,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자, 우선 좀 들어오시지요. 얼큰한 술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술상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사령은 서대주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과연 굴 안에는 떡 벌어진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사령은 입맛을 다시며 술상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자, 우선 한 잔 쭉 드시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 잔 더 드세요. 어허, 이러면 곤란한데. 한 잔, 또 한 잔, 다시 또 한 잔. 결국 술 한 병이 동이나고 말았습니다. 술 대접을 받은 사령은 그만 정신이 아리송해졌어요. 서대주는 때는 이때다 싶어 얼른 야광주 한 쌍을 사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받고 잘 좀 봐주십시오. 사또께 가자면 내 순순히 따라가리다. 하지만 내 부하들 보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요. 부디 오라만은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뇌물을 받은 사령은 서대주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잣집 기공자의 행차처럼 서대주는 옷을 차려입고 높은 벼슬아치들이나 머리에 다는 옷관자를 달고 나귀를 타고 굴을 나섰습니다. 쥐 무리들이 서대주를 호위하여 고을 관악까지 따랐습니다. 마치 임금님 행차라도 되는 듯 했지요. 동원 앞에 이른 서대주는 나귀에서 내려 비로소 오라를 받았습니다. 서대주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쥐들은 모두 서대주를 향해 머리를 숙였어요. 서대주가 당도했다는 기별을 받은 사또는 즉시 서대주를 신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도 저물어서 다음날 재판하는 것이 좋을 듯 싶었지요. 사또는 우선 서대주를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큰 칼 쓰고 오라지고 손발에 쇠고랑을 찬 서대주가 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쥐 무리들은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양을 본 사람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옥에 갇힌 서대주는 몹시
갑갑했습니다. 목에는 큰 칼을 쓰고 있고 손발은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고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거든요. 서대주는 간사한 목소리로 옥조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이 목에 걸려있는 큰 칼 좀 벗겨주면 안 되겠수? 너무 갑갑해서 말이오. 그러나 옥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손발에 묶인 쇠고랑이라도 좀 풀어주구려. 그러자 옥졸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 목줄에 걸린 금 목걸이를 주면 풀어주지. 서대주가 그러겠다고 하자 옥졸은 신이 나서 큰 칼과 쇠고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대주의 부하를 불러 서대주의 팔다리까지 주무르게 해주었지요. 또한 알밤 등으로 요기를 하면서 편히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또는 평정과 서대주를 불러들여서 재판을 벌였어요. 서대주는 사실대로 말하라. 너는 남학산 다람쥐들에게서 알밤 50석을 훔쳤지.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니라. 사또나으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래봬도 28대 조상인 서원의 자손입니다. 서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쥐 무리를 이끌고 적진에 쳐들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조상입니다. 원래 우리 족속은 대대로 부유하고 자손도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워낙 팔자가 사나운 놈이라 저의 맏아들은 술독에 빠져 죽고 둘째 놈은 바람나서 다니다 개한테 물려 죽고 셋째 놈은 쥐약 먹고 죽고 넷째 놈은 덫에 걸려 죽고 이제는 처와 딸 자식까지 죽어 저 혼자 몸이옵니다. 이런 놈이 무슨 경황이 있어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서대주는 잠시 사또의 얼굴을 살폈어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평정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런 뻔뻔스러운 놈, 이것 봐라.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다. 평정은 쥐 이빨 자국이 난 알밤을 서대주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서대주는 코웃음 치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또나으리, 요즘 같은 흉년에 다람쥐가 어떻게 알밤 자루를 쌓아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로 말하면 본래 부유하게 살아온 터에 어찌 저런 비렁뱅이의 양식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저 다람쥐란 것들은 본래 이리저리 떠돌며 먹을 것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한테 무슨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겠습니까? 분명 저 다람쥐들이 저희 쥐들에게 양심을 품고 있다가 이번에 모함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대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정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저런 뻔뻔스런 놈 같으니 사또나으리 저놈 말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나 사또의 마음은 이미 서대주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서대주 말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서대주 말이 옳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 다람쥐의 말만 듣고 너를 잡아들였구나. 여봐라, 서대주를 묶은 오라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저 발칙한 다람쥐를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 저놈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또. 사령들에게 끌려가며 평정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또 귀에는 다람쥐 소리침은 들리지 않았지요. 서대주는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평정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굴 속으로 돌아온 서대주는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였어요. 서대주의 자손들은 더욱 번창하여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곡식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쥐의 노략질에 시달린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떠난 마을과 들판은 황량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쌀 한 톨 남지 않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쥐들은 동원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동원 창고에 쌓여 있는 곡식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사또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부인의 거짓말.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가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이 예쁘고 똑똑했대요. 이걸 시기한 친구놈들이 어떻게든 바보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두 놈은 궁리 끝에 바보를 불러 말했어요. 우리 셋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놈이 마누라 뺏기로 하자. 나는 얘기도 할 줄 모르는디. 에이, 얘기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두 놈이 자꾸 내기를 하자고 조르니 바보가 허락했지요. 한 놈이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길을 가다 바늘 하나를 주었는데 그걸로 문고리를 맹글어 바늘 한 개가 그냥 남는겨. 그 말을 들은 또 한 놈이 거짓말을 했지요. 그건 거짓말도 아니여. 나는 3년 묵은 말가죽을 다락에다 얹어놨는디 그게 없어졌지 뭐요. 알고 보니 그것이 이른 봄에 단풀내를 맞고 뒤뜰에 나갔더란 말이오. 두 친구의 거짓말을 들은 바보가 풀이 죽어 말했어요. 난 헐 얘기가 없다. 어쩌녁에 저 건너 고모댁에 갔더니 팥죽 한 그릇 줘서 먹었다. 에이, 자수가, 그건 거짓말이 아니여. 약속대로 내일 우리가 네 마누라 뺏으러 간다. 두 놈은 아주 신이 났지요. 바보는 마누라 뺏길 생각을 하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게 되었어요. 그걸 본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친구랑 거짓말 내기를 했는데 내가 졌어. 그래 오늘 마누라를 빼앗기게 됐으니 이 일을 어쩐디야? 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어서 저 집동에 가서 누워요. 바보는 마당에 펼쳐져 있는 집동에 가서 누웠어요. 부인은 집동을 돌돌 말아 삽장문 옆에 세워놓았지요. 조금 후에 친구 두 놈이 찾아왔어요. 아무개 어디 갔냐? 바보 부인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소. 3년 묵은 말가죽이 다락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단풀내를 맞고 없어졌지 뭐유. 뒤뜰로 말 찾으러 갔나 보우. 아따 그 여자 거짓말도 억시게 잘하네. 그려? 그럼 당신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소?
이렇게 부인과 두 친구놈이 옥신각신 싸우는 걸 듣고 있던 바보는 그만 껄껄 소리내어 웃었어요. 아따 집동도 우릴 보고 웃는다. 거짓말한 것이 창피한 두 놈은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치더래요. 오늘의 동화 꽤 많은 막둥이. 옛날 옛날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요. 누군 7살이라고 하고 누군 9살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에이구 불쌍해라 가여워 어쩌노 하고 걱정하면서도 거두지는 않았지요. 다들 너무 가난했거든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인 김진사집 하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하인들 틈에 먹이고 재웠어요. 그래도 김진사는 아무 말 안 했답니다. 하인이 거저 생겼으니 속으로만 좋아했지요. 사람들은 아이가 막내로 들어왔다고 해서 막둥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10년쯤 지났어요. 어느 날 김진사가 또 과거를 보러 간다고 나선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과거를 치를 때마다 떨어졌거든요. 멋지게 차려입은 김진사는 맛있는 걸 고루고루 담은 큼직한 도시락을 말에 싣고서 집을 나섰답니다. 말 곱비 잡을 하인으로는 막둥이를 앞세웠지요. 머리 좋은 막둥이를 데리고 다니면 심부름 시키기도 좋고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막둥이가 물었어요. 나리, 점심은 언제 먹나요? 도시락을 안 먹고 오래 두면 똥이 된다던데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배고픈 막둥이가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김진사 얼굴이 벌개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똥이 마렵구나. 낭패네 이거. 걱정 말고 풀숲에 가서 누세요. 개똥인 줄 알 거예요. 뭐? 상전에게 개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호통을 치려던 김진사는 너무 급한 나머지 풀숲에서 똥을 누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막둥이가 뭘 했을까요? 김진사 도시락을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지요. 그러고는 빈 도시락에 똥을 푸짐하게 싸서 담아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콧노래를 불렀어요. 똥을 다눈 김진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풀숲에서 나왔고요. 기분이 좋아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시원하게 똥을 싼 김진사는 슬슬 배가 고파왔어요. 막둥아, 점심을 먹어야겠다. 말을 멈추고 도시락을 가져오거라. 김진사가 도시락을 열어보더니 오만상을 찌푸렸어요.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똥만 가득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웬 날벼락이냐? 맛있는 게 다 똥으로 변했네. 거봐요. 제때 밥을 안 먹으면 똥이 된다 그랬잖아요. 도시락을 혼자 다 먹으려고 했던 김진사는 꼼짝없이 점심을 굶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 도착한 김진사는
얼른 자기 먹을 밥만 주문했어요. 나리는 말을 타고 오셨지만 저는 하루 종일 걸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저도 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내가 먹고 남겨줄 테니까 기다리거라. 그러자 막둥이가 말했어요. 나리, 청이 있습니다. 남들이 저더러 막둥아 막둥아 하는데 정말 듣기 싫어요. 귀엽게 애뚜기라고 불러주세요. 허허, 거 재밌구나. 알았다, 애뚜가. 부엌으로 간 막둥이가 주모에게 말했어요. 우리 나리는 수저가 차가우면 진지를 못 드세요. 수저를 뜨겁게 달궈주세요. 주모는 수저를 아주 뜨겁게 달궈서는 방으로 밥상을 들여갔어요. 배가 고팠던 김진사는 얼른 밥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런데 숟가락이 어찌나 뜨거운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어요. 애뜨거!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막둥이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애뜨기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다 잡수셨어요? 막둥이는 밥상을 들고 나가서는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양반 체면에 밥상을 다시 들이랄 수도 없고 김진사는 분통이 터지는 걸 참으며 간신히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저잣거리를 지나는데 냉면 장사가 보였어요. 막둥아, 얼른 뛰어가서 냉면 한 그릇만 사오너라. 촐랑촐랑 냉면 그릇을 들고 오던 막둥이가 냉면 그릇을 유심히 살피더니 손가락을 넣어 휘휘 젓는 거예요. 김진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짓이냐? 새가 날아가면서 똥눈개 빠졌어요. 새똥 건질라고요. 아이고, 더러워라. 됐다, 너나 먹어라. 후르륵 냠냠쩝쩝. 나리, 새똥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날이 저물어서 또다시 주막에서 묵게 되었어요. 김진사는 아는 양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막둥이에게 냉면을 빼앗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한 마리씩 했어요. 어허, 그런 지저분한 놈이 다 있나. 전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양반들이 술상을 물리고 자기 방으로 가다가 막둥이를 만났어요. 양반들은 손가락질을 해대며 한 마리씩 했지요. 저놈이 그 추잡스러운 놈이로군. 생긴 것도 꽤 재재하구먼. 그 말을 들은 막둥이는 양반들을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한밤중에 양반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간 막둥이가 봉창문 종이를 북북 찢자 놀라서 잠을 깬 양반들이 호통을 쳤어요. 이놈 뭐 하는 짓이냐? 저희 나리가 꿈을 꿨는데 이 봉창문 종이에 글을 써서 장원 급제를 했다고 이걸 뜯어오라고 하셨어요. 뭐? 장원 급제? 양반들도 앞다퉈 봉창문을 뜯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주막집 주인까지 달려와 대판 싸움이 벌어졌지요.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뜯는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랍니다. 걷고 또 걷고 자고 또 자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막둥이와 김진사가 한양에 도착했어요. 이놈아, 한양은 멀쩡한 사람 눈 빼가고 코 베어가는 곳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호통을 친 김진사는 어디를 잠깐 다녀오겠다면서 막둥이에게 시장 한 귀퉁이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금방 오겠다던 김진사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 막둥이는 말을 팔아 맛있는 걸 사 먹었지요. 막둥이는 말 고삐를 제 팔에 묶어놓고 눈과 코를 가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김진사가 느지막이 와서 보니까 막둥이가 잔뜩 쭈그리고 앉았는데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김진사가 발로 막둥이를 툭툭 치면서 물었지요. 너 왜 이러고 앉아있어? 한양 사람들이 눈 빼가고 코 베어갈까 봐서요. 말은 어째서? 말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한양이 눈 빼가고 코 베어가는 곳이라기에 눈하고 코만 가리고 있었더니 어떤 나쁜 놈이 말을 훔쳐갔네. 뭐라고? 이 고얀 놈. 김진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가 막둥이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나는 과거를 보고 두어 달 쉬었다 갈 테니 너는 집으로 먼저 가거라. 집에 보낼 편지는 너의 등에다 써줄 테니 웃옷을 벗어라. 김진사는 막둥이 등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김진사와 헤어진 막둥이는 시골집으로 가지 않고 말을 판 돈으로 한양 구경을 했지요. 한 닷새 신나게 놀면서 맛있는 걸 사 먹다 보니 돈이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시골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혼자서 디딜방아로 떡을 찢고 있는 거예요. 방아를 찢다 달려와 떡을 뒤집고 떡 뒤집다 달려가 방아 찢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주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막둥이가 쿵쿵 방아를 찢고 아주머니는 철퍽철퍽 떡을 뒤집었어요. 떡을 다 찢어준 막둥이는 떡 한 덩어리를 얻어 들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보리떡이라 맛이 없었어요.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는데 저 앞에서 꿀장수가 오고 있었어요. 막둥이는 보리떡을 사발처럼 둥글게 만들어서는 꿀장수를 불렀지요. 아저씨, 꿀 한 사발만 여기에 부어주세요. 꿀장수는 막둥이가 내민 보리떡 사발에 꿀을 부으며 말했지요. 단양만 내슈. 아이고, 비싸라. 아저씨, 나 이 꿀 안 살래요. 막둥이는 보리떡에 받은 꿀을 다시 꿀동이에 부었어요. 꿀을 부었다가 다시 쏟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보리떡 반죽에는 꿀이 솔솔 스며들었지요. 막둥이가 꿀 묻은 보리떡을 주물러서 한 점 떼어 먹어보니 그야말로 꿀맛이었답니다. 꿀 보리떡을 먹으며 가고 있는데 웬 스님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스님, 배고프시면 이것 좀 드세요. 사흘이나 굶은 스님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이쿠, 근 신세를 졌소이다.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스님, 제 등에 편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세요. 막둥이 등에 적힌 편지를 읽은 스님은 혀를 찢찢찢 찼어요. 내가 막둥이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 이놈이 도착하면 용왕못에 빠뜨려버려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젊은이, 멀리 도망치게.
집에 갔다가는 목숨을 잃고 말 걸세. 스님, 아무 걱정 마시고 편지 내용 좀 바꿔주세요. 막둥이가 불러주는 대로 스님이 받아 적었어요. 막둥이 덕에 급제를 했으니 막내딸 오기와 혼인시켜라. 이달 말일이 좋은 날이니 그날을 넘기지 마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보통 스님이 아니었는지 글씨체가 김진사 것과 똑같았지요. 얼마 후 막둥이는 집에 도착했어요. 김진사 아내와 아들이 놀라서 물었지요. 왜 너 혼자 왔느냐? 나리는 한양에 더 계시다 오신다면서 제 등에다 편지를 써주셨어요. 김진사 아내와 아들이 막둥이 웃옷을 벗게 하고 편지를 읽었어요. 김진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편지가 이상합니다.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김진사 아내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무슨 경을 치려고. 당장 혼사치를 준비를 해라. 막둥이와 김진사의 막내딸 오기가 혼례를 치렀어요. 오기는 선녀처럼 예뻤고 말끔하게 갖춰 입은 막둥이는 듬직하고 멋있었지요. 막둥이는 예쁜 오기를 힐끔힐끔 훔쳐보며 벙긋벙긋 웃기만 했어요. 두 달 후에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깜짝 놀랐답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막둥이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데다가 금쪽 같은 막내딸 오기랑 혼인까지 했잖아요. 김진사는 당장 막둥이를 죽여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참은 채 막둥이를 불러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위들에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네. 사위가 되면 뒷산 용왕못에 가서 밤을 새워 지성을 드려야 해. 혹시라도 못하겠으면 이제라도 사위 자리를 그만두게나. 저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뒷산 용왕못으로 가는 막둥이와 김진사 뒤를 힘센 하인들이 커다란 망태와 밧줄을 들고 따라왔어요. 김진사는 연못 쪽으로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를 가리키면서 말했지요. 저곳이 지성을 올리는 장소일세. 망태 속으로 들어가면 소나무 가지에 매달아 줄 테니 밤새 지성을 드리게. 날이 새면 와서 내려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막둥이가 망태에 들어갔어요.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서 막둥이가 들어앉아 있는 망태를 소나무 가지에 매달았지요. 김진사는 막둥이를 실컷 고생시킨 다음에 날이 새면 망태 끈을 싹둑 잘라서 연못에 빠뜨릴 계획이었어요. 머리 좋은 막둥이는 김진사 속셈을 알면서도 속는 척 했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용왕못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막둥이는 추위와 겁에 질려 덜덜 떨었지요.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고 몸을 비틀어 봤지만 망태에서 빠져나갈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 웬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용왕못을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유기 장수였어요. 갑자기 막둥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여보쇼, 망태 속에 묶여서는 뭐가 좋다고 웃고 있어? 여기 한번 묶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산대요. 우리 삼촌도 여기 앉아서 치성을 올린 다음에 부자가 됐답니다. 나도 곧 부자가 될 생각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와서요. 유기장수는 망태를 내리고는 다짜고짜 막둥이를 끌어냈어요. 당장 나와, 부자는 내가 되어야겠어. 막둥이가 자세히 보니 유기장수 얼굴이 사람을 셋이나 죽여 저잣거리에 나붙은 방에 그려진 살인자의 낯짝이었지요. 막둥이는 어이쿠 하고 겁을 집어먹었어요. 유기장수는 망태 속으로 펄쩍 뛰어들더니 소나무 가지에 얼른 매달라고 호통을 쳤지요. 망태는 소나무 가지에 매단 막둥이는 유기 짐을 짊어지고서 내뺐어요. 날이 밝자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낫으로 망태 묶은 줄을 싹둑 잘라 물에 빠뜨렸답니다. 물에 빠진 유기장수가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나는 유기장수요! 이때부터 엉뚱하게 화를 입은 사람을 애매한 유기장수라고 불렀대요. 막둥이는 유기를 팔아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검은 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김진사를 찾아온 거지요. 이리 오너라, 사위 행차시다. 김진사는 기절 초풍을 했어요. 아이고 막둥아,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천만 다행이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누가 줄을 잘랐는지 그놈 덕분에 용궁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용궁에 딱 도착하니까 검은 비단으로 옷을 해줍디다. 이게 물이 안 스며들거든요. 용궁이 어찌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게 정말이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연못 이름이 괜히 용왕못이 아니더라고요. 김진사는 용궁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올랐어요. 나도 용궁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럼요. 긴 빗자루를 만들어서 물기를 싹싹 쓸면서 가면 됩니다. 막둥이는 김진사 댁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용왕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빗자루로 물기를 싹싹 쓸면서 가세요. 김진사는 처자식을 모두 데리고 빗자루로 물기를 싹싹 쓸면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연못으로 들어간 김진사 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깊은 연못에서 한참을 허우적대다 기다란 빗자루의 의지에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완전히 물귀신이 된 꼴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궁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본 막둥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김진사는 더 이상 막둥이와 맞설 재간이 없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보다 백배 천배 잘난 놈이었거든요. 내가 졌다. 오기 데리고 멀리 가서 살아라. 내 눈앞엔 다신 나타나지 마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사위 아닙니까?
막둥이와 오기는 어찌 되었을까요? 고개 너머에 있는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아들딸 낳고 살았대요. 장인 집에는 다시는 안 갔느냐고요? 아니에요. 장인 생신은 물론이고 설이나 추석, 동짓날과 대보름, 단오에다가 강아지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겨서 드나들었대요. 풀방구리에 새양지 드나들듯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진사 속을 앞으로 뒤로 빈대떡 뒤집듯 뒤집어 놓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꽃나라 이야기. 인간 세상에 임금과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듯이 꽃나라에도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있었습니다. 꽃나라 왕 매화는 매우 어진 임금이었지요. 매화는 아름다운 향기 못지않게 그 품성이 아름답고 절개가 굳은 나무입니다. 특히 매화는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내는 꽃나무라 꽃나라 백성들은 매화를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매서운 눈보라가 꽃나라로 휘몰아쳐 왔습니다. 꽃나라 백성들은 꼼짝없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매서운 눈보라가 몰려오니 어쩌면 좋다지요? 백성들은 땅속에 꼭꼭 숨어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서어서 눈보라가 물러가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눈보라는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면 백성들은 꼼짝없이 얼어 죽을 텐데 이를 어쩐다. 매화왕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소나무 진봉과 대나무 오균이 나섰어요. 전하, 저 매서운 눈보라를 물리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매화왕은 눈이 번쩍 뜨였지요. 소나무인 저와 대나무 오균은 혹독한 주위에도 청청한 이파리를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불어닥쳐도 꿋꿋하게 서서 푸른 솔과 푸른 댓 이파리를 피우지요. 그리고 전하, 눈보라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매화가 전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균과 함께 푸른 잎을 피우고 전하께서 붉은 꽃잎을 피우신다면 눈보라는 봄이 온 줄 알고 물러갈 것입니다. 오호,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매화왕은 무릎을 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눈보라가 얼어붙은 벌판 끝에서 사나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매화왕과 소나무와 대나무가 서 있었지요. 그들은 꽃과 잎을 피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달려온 눈보라가 매화왕의 온몸을 채찍처럼 내리쳤습니다. 꽃을 피우리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추웠지만
매화왕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보라가 이번에는 소나무의 언 몸을 핥히었습니다. 푸른 솔잎을 피우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소나무는 두 눈을 꼭 감고 아픔을 참아냈어요. 그러자 눈보라는 대나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는 대나무의 온몸을 흔들었어요. 가늘고 긴 대나무의 몸이 휘청휘청 흔들렸지요. 눈보라는 계속해서 더욱 세게 대나무를 때렸습니다. 견뎌야 한다. 푸른 잎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나무는 밑둥치에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보라는 온 힘을 다해 매화왕과 대나무와 소나무가 꽃과 잎을 피우는 것을 방해했지요. 그럴수록 매화왕과 소나무 진봉과 대나무 오규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눈보라는 제 몸을 회오리처럼 둘둘 말았어요. 그러고는 매화왕과 대나무와 소나무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지요? 매화왕의 몸에서 돋는 붉은 저것은 대나무와 소나무 가지에서 돋는 푸른 저것은 그것은 붉은 매화꽃과 푸른 댓 이파리와 솔 이파리였습니다. 아니, 이곳은 매화꽃이잖아. 그리고 저것은 푸른 솔잎과 댓 이파리 아니야? 이상하다. 벌써 봄이 온 걸까? 매화꽃과 솔잎 그리고 댓 이파리를 본 눈보라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나른한 걸까? 틀림없이 봄이 온 게야. 어서 떠나야겠구나. 눈보라는 비척비척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온 눈보라가 물러가자 꽃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정말 역시 우리 매화왕이 최고야. 땅속 깊이 숨어있던 백성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며 매화왕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매화왕은 눈보라를 물리치기 위해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그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매화왕은 약해진 몸으로는 더 이상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매화왕은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눈보라도 물러갔고 우리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젠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봄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을 것만 같구나. 그러니 네가 나 대신 임금이 되어 나라 일에 힘써주길 바란다. 매화왕은 동생을 봄왕이라 칭하고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봄왕은 매화왕과는 달리 성품이 교만하고 간신배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어느 날 봄왕은 충신 오균을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대나무 오균은 소나무 진봉과 함께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지요. 성품이 매우 강직하여 바른 말만 아르는 신하였습니다. 그런 오균을 간신 옥형이
그만 반란자로 몬 것이었어요. 오균이 물러나자 소나무 진봉 역시 벼슬을 내놓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보망 곁에 충신이라곤 아무도 없게 되었지요. 권력에 눈이 어두운 간신배들만 들끓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망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바른 말을 하기는커녕 그저 비위만 맞추고 아첨이나 할 뿐이었습니다. 보망은 백성들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술과 놀이에만 빠졌어요. 그 많은 후궁 중에 보망이 특히 사랑하는 후궁이 있었는데 그 후궁이 바로 양귀비였습니다. 보망은 양귀비를 지나치게 예뻐한 나머지 양귀비의 사촌 오빠에게까지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궁녀며 후궁들의 친척에게도 벼슬을 주었지요. 봄왕의 총애를 입은 궁녀와 후궁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배들까지 날뛰어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졌지요.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어. 임금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정말이지 간신과 후궁들의 세상이구먼.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임금을 욕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보망에게서 돌아선 것을 알자 장군 양서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양서는 오랫동안 군사를 모아 힘을 길러왔기 때문에 무능한 보망을 물리치는 것쯤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 또한 임금한테서 돌아섰으므로 양서는 더욱 힘이 났지요. 양서는 보망을 쫓아내고 모란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보망과 달리 모란왕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줄 아는 임금이었지요. 모란은 작약을 정승으로 삼고 옛 매화왕의 손자인 옥매를 찾아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옥매 역시 절개가 굳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모란왕은 바른 말을 잘하는 충직한 신하 광대살이를 곁에 두었어요. 한편으로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진달래와 충직한 해바라기를 꽃나라의 대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란왕은 덕이 있고 충직한 신하들을 뽑아 벼슬을 주었어요. 그런데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봄 왕의 신하였던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각각 자기들의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 늘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이들은 워낙 그 세력이 컸기 때문에 모란왕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평화스러운 대궐라는 이들 때문에 늘 말썽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왕의 총애를 입은 풍백이라는 간신이 궁궐 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온갖 거드름을 피웠지요. 충신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강직한 성품을 좋아하던 모란왕도 풍백과 어울리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모란왕도
봄 왕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충성스러운 신하 작약이 모란왕에게 넌지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풍백이란 자를 가까이 하지 마옵소서. 풍백은 마음가짐이 가벼운 자이옵니다. 그와 같은 자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까닭에 어려울 때는 역적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모란왕은 작약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풍백의 딸까지 궁중으로 불러들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지요. 이를 보다 못한 충신 광대살이가 임금께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풍백과 그 딸을 멀리하옵소서. 부디 그들에게 속지 마옵소서. 그러자 모란왕은 광대살이를 대궐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풍백과 그 딸은 점점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들 세력 역시 점점 커졌답니다. 풍백은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손에 넣더니 정치와 경제권까지 장악했습니다. 이제 대궐 안에서는 더 이상 풍백을 대적할 만한 자가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풍백은 모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풍백을 따르지 않았어요. 풍백은 창과 칼로 백성들을 위협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쟁기며 사비며 낫을 들고 나와 이 포악한 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평소에는 순하디순한 백성들이 성난 싸움소처럼 들고 일어서자 풍백은 그만 멀리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 후 영꽃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 선점을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요. 강에는 물고기들이 첨벙첨벙 뛰놀았고 들판의 곡식들은 가을볕에 토실토실 여물었습니다. 백성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느닷없이 외적들이 배를 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영꽃왕은 깜짝 놀라 급히 장군 백번을 불러 오랑캐를 물리치라고 명령했어요. 백번은 즉시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어서 저들 가까이로 배를 몰아라. 뱃머리에 서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백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들이 배를 타고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군사 수천 명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병사 중에 신기한 재주를 가진 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군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군사 수천 명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오랑캐 무리를 네가 무슨 수로 물리친단 말이냐. 두고 보십시오. 그 병사는 뱃머리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힘을 잔뜩 주더니 입으로 바람을 내뿜었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마치 태풍이라도 몰려온 듯 순식간에 사나워져
오랑캐들의 배가 뒤집혔습니다. 배가 뒤집힌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람? 물에 빠진 오랑캐들이 허우적거리며 달아나려 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재주로구나. 백범과 군사들은 넋을 놓고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랑캐들이 물러가자 영꽃왕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요충지마다 호랑 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호랑 가시나무에 그 억센 가시가 오랑캐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후로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답니다. 다시 또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외척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척이란 왕비의 친족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이제 나라도 평화로워졌으니 복잡한 나라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전하는 편히 쉬십시오. 오, 그래.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나라 일에 신경 쓰느라 몹시 지쳤도다. 영꽃왕은 왕비의 친척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나라의 모든 일은 왕비의 친족들 손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지요. 왕비의 친족들은 임금이 내려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촌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먼 친척들에게까지도 관직을 주어 그 세력을 불려갔지요. 왕비의 친척들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들에게 나라 일을 맡긴 영꽃왕은 술과 향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영꽃왕은 나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술에 취해 살다가 결국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모란꽃 임금. 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꽃나라가 있었습니다. 꽃나라 임금은 꽃잎이 크고 웅장한 모란이었어요. 크고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성품이 은은하고 온화하여 꽃나라 백성들은 모란을 임금으로 떠받들어 모셨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훈훈한 봄기운을 마시며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잘 잤다. 벌써 봄이로구나. 노란 민들레가 기지개를 활짝 펴며 말했습니다. 요 게으름뱅이야, 봄이 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니?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진달래가 늦게 나온 민들레를 비웃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모란꽃 임금님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계신데 우리 어서 구경 가자. 개나리가 노란 혓바닥을 쏙 내밀며 말했어요. 모란꽃 임금님이 꽃을 피워내다니? 귀여운 제비꽃이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모란꽃 임금님이 그 탐스런 꽃잎을 피워내신단다. 우리 꽃나라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곤 하지. 그러자 제비꽃이 박수치듯
이파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와, 재밌겠다. 우리 어서 가보자. 싱그라운 꽃향기며 풀향기가 피어나는 꽃동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란꽃 임금을 보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마침내 모란의 탐스러운 꽃잎이 부채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와, 역시 아름다운 임금님이야. 저 꽃잎 좀 봐. 정말 탐스러워. 백성들은 모두 감탄을 했지요. 그때 달콤한 향기가 살랑살랑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아, 정말 향기롭구나.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거지?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코를 벌름벌름 하며 향기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위가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임금님 앞으로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붉디 붉은 얼굴에 옷같이 하얀 이,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그 꽃은 바로 장미였어요. 꽃나라 백성들은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 너는 장미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임금님. 저는 일찍이 부드러운 잔디와 청아한 새가 우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많은 꽃들의 사랑을 받으며 피어났습니다. 맑은 이슬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었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꽃을 피워내시는 임금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하여 달려오곤 했지요.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듯 크니 부디 저를 임금님의 신하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너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대궐 안에 있다면 대궐은 언제나 화사한 웃음이 넘쳐나겠구나.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 빠진 임금은 즉시 그럼하고 허락하였습니다.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장미를 부러워했지요. 그때였어요. 흰털이 잔뜩 난 꼬부라진 꽃 한 송이가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임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하, 저렇게 못생긴 꽃도 있었나? 아유, 어쩌면 저렇게 못나게도 꼬부라졌을까? 저건 꽃이 아니라 잡초구먼, 잡초야.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그 꽃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꽃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미꽃입니다. 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지요. 아래로는 너른 들판을,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를 바라보며 지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다보니 간신들이 하도 날뛰길래 임금님께 옳은 말씀을 아뢰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을 보살피는 신하는 아침 저녁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과 향기로운 차만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닌 줄 아옵니다. 때로는 입에 쓴 음식도 약이 되는 법이지요. 저 장미의 자태는 아름답고 향기로우나
그 마음엔 흉측한 가시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저 장미를 신하로 받아들이신다면 언젠가는 저 달콤한 장미의 말에 속아 그 흉측한 가시에 찔리실 것이옵니다. 지금 대궐에는 저 장미 같은 간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부디 간신들의 달콤한 말만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충신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줄 아옵니다. 조금 전까지 할미꽃을 피웠던 꽃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님, 저 할미꽃의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한 신하가 임금께 다가가 말하자 임금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할미꽃의 말도 옳다. 그러나 장미꽃이 충신이 될지 간신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법. 약속한 대로 장미꽃을 신하로 삼을 터이니 그렇게들 알아라. 할미꽃의 말보다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나간 임금은 장미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임금님. 장미꽃은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임금에게 절을 올렸지요. 그만 일어나거라. 임금은 부드럽게 말하며 장미꽃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장미꽃의 손을 잡아주던 임금이 꽃잎 속에 숨겨진 장미 가시에 그만 손이 찔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역시 할미꽃 말이 맞았구나. 어서 저 간사한 장미꽃을 당장 끌어내어라.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며 화가 난 임금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후 모란꽃 임금은 다시는 장미 같은 간신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위대한 임금 세종. 그 방의 책을 몽땅 거두어 옮겨라. 태종 임금이 신하에게 외쳤습니다. 왕자 충령이 책을 너무나 좋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다가 병이 났기 때문이지요. 충령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병이 다 나으면 도로 갖다 줄게. 아무 생각 말고 약이나 잘 먹어. 어머니가 달래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답니다. 책을 모두 치우고 난 뒤 충령은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저게 뭐야? 하고 눈을 크게 떴어요. 병풍 사이에 책이 한 권 끼어 있었거든요. 그 책은 구소수간이라는 중국 책이었답니다. 충령은 이 책을 이불 속에서 100번도 더 읽어 달달 외웠어요. 이때부터 충령은 책을 한번 손에 쥐면 100번씩 읽는 습관이 붙었답니다. 이 왕자가 바로 세종 대왕이에요. 태종은 열심히 책을 읽는 충령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세자가 충령처럼 글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태종이 왕비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세자인 양령이 들었어요. 양령은 아버지의 마음이 충령에게 기울어진 것을 알고 일부러 대궐을 빠져나가 불량배와 어울렸지요. 날이 갈수록 세자의 행실이 나빠지자 드디어 태종은 임금의 대를 잇는 왕세자를 셋째 왕자인 충령으로 바꾸었답니다.
뛰어난 일꾼을 쓰기 위해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넓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지요. 어느 겨울밤 세종은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밤늦도록 책을 읽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집현전 학사 신숙주이옵니다. 이튿날 잠이 깬 신숙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가 덮여 있었거든요. 세종이 벗어서 신하를 시켜 덮어주게 한 것이지요. 세종은 관찰사들에게 재주가 뛰어난 인물들을 뽑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장영실도 바로 이때 뽑혀왔지요. 세종은 백성이 읽을 좋은 책을 많이 펴내도록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르는 한편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북쪽 오랑캐들과 남쪽 왜구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국방도 튼튼히 했고요. 특히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힘쓴 세종은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1443년 닷소리 17자와 홀소리 11자를 만들어 훈민정음이라 하고 세상에 널리 알렸답니다.